네,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마석 오일 전통시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전철역에서 마석역이죠.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 그 마석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그큰 시장이고요. 먹거리도 많고 또한 그 볼거리도 아주 많은 그런 그 시장이죠. 이건 마석 뭐예요? 시장 그 초입에서부터 이렇게 그 봄내음이 물씬 나는 그런 그 각종 나물들이 시나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달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돼지 감자 아뭐 아직 단은 안 나왔지만 많은 종류의 그런 그 봄나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쭉 이어져서 뭐 한참 좀 들어가는데요. 아, 꼬들빼기? 이건 이거 말도 굳어서 안 돼.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비싸. 예, 시장에 와보면 항상 그 활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봄철이 되면은 더욱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줄지어서 늘어선 그 다양한 농수산물, 건어물도 있고, 구경하는 재미가 상당히 그 쏠쏠합니다. 계절마다 싱싱한 제철 그 식, 이 맛집은 그 잔치국수도 팔고요. 또그 닭발을 아주 특이하게 그 구워내는 그런 맛있는 집이죠. 떡갈비. 도장에 5,000원. 그렇구나. 20가지 하고 짤주머니? 아, 그래, 짤주머니? 예, 짤주머니. 그건 뭐예요, 그건? 재료가? 단조, 이거 팥앙금이요. 팥앙금. 팥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게. 네, 팥앙금.
또 밤안금도 있어요. 아, 그래? 아, 닫아야 되겠네. 그죠? 네. 잠깐만. 이거 알아서 굳이 또. 이제 한쪽으로 펴지니까 다 말려줘야 돼요. 아. 이거 몇 도에다가 하나요? 200에, 250에서 차이. 어. 몇 분 정도 하나요? 보통 한 번 굽는데 한 30분을, 30분에서 35분을. 저희가 지금 외부가. 네. 이게 이제 바닥은 또 너무 타고 이건 안 입고 그래요. 네. 어디 고르게 정파가 안 돼서 아,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아, 전체적으로 그래. 넣어놓고 이제 시간만 딱 기다리면 전체적으로 잘 입히겠고 아. 나오니까 네, 여기 바뀌다 보니까 이게 파시는 거예요? 이거는 25,000원 이건 20,000원 15,000원 이런 거 만원 아 이거는 미니죠? 이거는 껍데기는 어떻게 파세요? 5,000원이요. 이게 뽕, 아 예뻐요. 뽕나무 버섯?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한 바가지 5,000원 시키고요. 이거 소가송이. 요거는? 요거는 모양은 표고인데 예. 맛은 자연산 송이랑 똑같습니다. 송화송이라고요. 아 예. 예. 요거는 어떻게? 그냥 만 원씩 드립니다. 야 이거 하얀 거는 이게 백봉버섯이요. 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요? 예. 어 요거 얘는 진짜 물이고 나무고 전부 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도 뽕나무에서 예, 예. 재배하는 거고. 예. 예. 얘하고 좀 다른가요? 그렇죠. 성분 자체도 다르죠. 아, 성분도 다르고. 예, 예. 식감이 굉장히 좋죠. 어느 게? 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요. 그래? 예. 근데 굉장히 예쁘게 나왔네. 예. 느타리를 개량을 한 겁니다. 아, 개량종이구나. 예, 예, 예. 둘 다 그런가요? 아, 얘는 좀 달라요. 그래요? 예, 예. 요거는 특히 어느 성분이 좋은가요, 이게? 얘는 면역력이 일단 강화시켜주죠, 버섯은. 예, 예. 예, 그리고 효자가 굉장히 좋아요. 식감도 좋고요. 아, 예. 예. 양송이 버섯이고요. 이쁘게 생겼네. 예, 예. 어딨어, 엄마? 아빠 갔나? 갔네? 애호가 많대. 애호가 있어요. 안 가면 비켜. 매기도 있고 와 이거 어떻게 파는 거예요? 전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던데. 뭐 재능이라고 할 건 없고요. 예. 제 타이틀곡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네.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면 음반도 내셨겠고. 네, 18년도에 음반 천금 같은 내 사랑이라는 가수 서연이라고 타이틀 이름을 해가지고. 예. 같은 내 사람. 아, 아, 아. 요양원이라든가 무료급식 뭐 공사도 많이 하고요. 예, 예. 지내고 있어요. 아,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할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 찍으러 다니고. 예. 여기다 마이크 시설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옆에서 안 좋아. 그렇죠. 따님도 노. 그렇지. 우리 따님도 노래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아니. 나도 나서 별로 안 좋아해. 아, 아침마당에. 하는 거랑은 다 보냈어요. 아, 아침마당에 출연하세요. 있어가지고 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예, 예. 그리고 멘트 하는 거 보내줬으니까. 아, 예. 꼭 봐야 되겠네. 안 남아요. 내가 해야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장이니까 새가 좀 작고 그래서 싸게 파는 거예요. 천 원 이상씩은 받아야 되는 물건들이. 쌀이라서 10분 정도는 튀겨줘야 돼요. 아, 그래? 예. 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 Giving up is all that I can. Surrender to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hold me. With your love, find my rest and I can see you. Wow,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좀 다른 것 같아. 호텔에서도 있어. 호텔이면은 진짜 완전 전문가인데. 원래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케이크 이런 거. 과자 케이크 이런 거. 내 머리를 그려보자. 까만 뭉치 드릴게. 이렇게. 여기. 아니, 호텔에서 뭐 저기 요리하셨다며. 시장에서 하긴 좀 아까운. 시장에도 맛있는 것 좀 드실 분들이 계셔야죠. 세상이 점점 깨끗해져야 되고. 그건 맞아요. 네. 상식이 좀 바뀌는. 그래요, 그.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아니요, 팥도 났어요. 팥도 났. 호기심이 워낙 많아요. 아, 이건 뭐예요? 그 슈크림요.
어렸을 적에 그 봤던 그 생활용품. 아버님, 반주가 좀 깨졌어. 해동하면서. 네, 상관없지. 가져. 만드 심이 깨지진 않았어. 저 만드는 거예요? 예예. 오. 아이고 예외 안 돼. 저는 왔어. 네. 손 칼국수 먹고 잔치국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장에 올 때마다가 여기 와요. 아 그래? 예예 예, 맛있어요. 이건 뭐 단팥죽인가 봐요 또? 그냥 저기 동주팥죽이에요. 아. 뭘 쟁반에도 해드려. 김치랑 비술 따라는 안 했고. 반주는 면 미는 것만 내가 잘 못하니까 그것만 우리 아들이 해줘. 아이고. 김이 들어가 조금 맛이 더 나요. 네. 네, 이 전통 오일 시장에 오면은 항상 그 마음이 그 들떠 있고 또 기분이 상당히 상쾌해지는 이유는 그 과거의 그 아련한 그러한 추억을 그 소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겨움도 함께 묻어난 그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떡갈비라 그러고요. 예. 이거는 요게 1인분에 17,000원이에요. 어. 한 잔. 아, 요거? 네, 요거 한 잔. 안녕하세요. 재료는 돼지고기가. 네, 예, 예. 메추리. 요건 네, 어떻게, 어떻게 팔? 등갈비 만원이고요. 등갈비? 예. 등갈비는 어떻게? 등갈비는 1인분에는 12,000원이고. 예. 요 한 줄에는 15,000원이에요. 아. 1인분은 여기서 8쪽. 8쪽. 이거는 11개에서 12개. 한 줄 가지면 둘이 먹나요? 예, 예. 네? 여기 뭐, 닭발도 있고. 들어오세요. 닭발은 잘 치고 드세요. 이걸 뭐. 들어오세요. 잔치국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떡갈비 하나 가요. 네. 잔치국수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비닐 아세요. 아, 다 잘.